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발열팬과 높은 석쇠를 이용해서 삼성 오븐렌지에서 감자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데코레이션 할게요. 감자튀김입니다. 네, 감자튀김을 데코레이션 하겠습니다. 기생적으로 12개 좀더 할까요?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14개 정도 올려놨고요. 이제 전자레인지 해둘게요. 전자레인지에는 조리받침과 조리 접시를 놓은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네, 정중앙에 위치해야지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네, 이 상태로 넣고요. 정중앙에 위치해야지 튀지 않습니다. 불꽃이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이제 스마트쿡을 누르시고요. 감자튀김은 스마트쿡의 1에 선택, 그 다음에 1 선택, 그 다음에 시작 눌러주시면 되죠. 저건 300g이네요. 300g이니까 조금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저 정도가 300g 양이었으면 1-1이 14분. 난 300g도 안될것 같은데. 아누기 3은 네. 4분만 하면 되겠네. 오, 냄새가 나요. 오호. 10분 남으면 끄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이거나 먹고 있겠습니다. 근데 발열팬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이 맛이죠? 아,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 전자파 많이 먹겠네. 10분 되면 끄면 될것 같아요. 아, 10분 너무 셀나? 10분 30초. 그람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네, 취소하면 되죠. 열어보겠습니다. 네, 개봉해 봅니다. 네, 굉장히 맛있게 된 상태인데요. 이건 발열 때문에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한번 먹어보죠. 연기가 확 났었죠. 냉동감자튀김인데 그대로. 굿. 완전 잘 익었어요. 맛있습니다. 완전 잘 됐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븐, 삼성 오븐 렌지. 지금은 오븐 기능을 쓴, 예. 냉동 감자튀김을 한번 스마트쿡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